반갑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어려움에서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바람으로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지나는 저희 모두가 지치지 않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려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살 때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저희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금산 평촌교회에서 농어촌 선교활동을 잘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와 대학생, 청년, 장년, 교인, 목사님과 전도사님 등 51명의 선교대원들이 마을 가가호호 전도활동,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발마사지 섬김, 이발, 염색, 파마 등의 미용봉사, 마을 청소, 마을회관 벽지 도배와 천장 페인트 칠, 식당 봉사팀의 마을잔치 섬김, 공연 등의 사역을 하고 4개 마을 어르신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왔습니다. 선교대원들의 전도활동과 봉사활동이 평촌교회 이효원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 4개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7월과 8월에는 어린이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활동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신앙 훈련을 잘 받고 믿음이 성장하며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헌신하여 섬김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이 일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에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촌교회 담임 목사 청빙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청빙위원들과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신천교에 적합한 목사님을 결정할 수 있게 저희에게 성숙한 믿음의 눈과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해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도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말씀 선포와 교구 사역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신천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창학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 은퇴 후에도 여러 농어촌교회와 군인과 경찰 목회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 헌신하여 사역하시는 브라질의 김철기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케냐의 빈민촌에서 사역하시는 서숙자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남성현 선교사님이 내년도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풍이 바람과 비를 동반하여 남부지방을 거쳐 북상하고 있는데 태풍으로 인한 바람과 비 피해가 적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많은데 장마와 무더운 여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되어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기도와 구직 활동과
결혼 문제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척교회 김은혜 목사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김은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3부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을 부르는 대원들이나 듣는 회중 모두에게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김은혜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구약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가 행했던 기적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냥 높은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했던, 존경받았던 장군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뒤로 물러섬이 없이 용맹스럽게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물론 아람 나라 왕도 이 나아만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람들은 물론 나아만 자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멘. 네, 여기서 나아만 자신도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귀한 나아만의 삶,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크고 존귀함,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나아만이 얻은 그 존귀함, 큼,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아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그가 큰 중병에서부터 고침받았다 이런 사건으로만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5절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기적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직 그에게 감추어졌던 비밀, 그 진리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나아만이 크고 존귀함을 얻도록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행했던 일, 우리가 얻은 것, 모든 일,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 안에서 볼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싸웠던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가 나아만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가 얻은 승리도 그가 가진 존귀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가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그 수상기가 발전했던 그 역사를 보면 획기적인 혁신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텔레비전은 배가 나온 그 블룩한 모양의 브라운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텔레비전 그 사각으로 1인치씩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크기의 선명한 화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던 1인치를 볼 수 있게 한 것이 평면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변천사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보지 못했던
그러나 결정적인 그 1인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1인치의 사각지대를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 보지 못했던 1인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존귀함과 성공의 자리에서 있다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1인치를 꼭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서 내게 주신 성공, 존귀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얻은 것이라고 해도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세상에서 얻은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풍파에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그의 뜻하심 안에서 바꾸시고 스스로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그가 세상에서 얻은 크고 존귀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 나만의 인생에 만난 큰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파도와 풍랑이 없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굴곡이 없는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나만도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없는 인생, 그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나만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파도와 풍랑과 싸우며 그것을 이겨내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거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절망의 그늘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당시 아람 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그 시대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최고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얻었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끝에 보면 그의 화려한 그 이력이 가차없이 무력하고 의미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귀함과 영광을 얻었던 나아만의 인생이었다면 이 문제로 인하여 이제는 나아만은 모든 사람들의 연민과 동정을 받아야 하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사회적으로 크고 존귀하다는 것, 위대한 용사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시한부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감추고 있던 자신의 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이요, 저주받은 병이요, 사회 모든 관계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신분, 관계를 모두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가진 부유함도, 높은 지위도, 사람들의 관심도, 인기도, 그들은 이제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아만 그의 인생에서 깨달음은 그렇듯 늦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가 지금껏 인생의 배에서 폼나게 자랑하면서 내걸었던 돛과 깃대들이 너무나 빈약하고 허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으로 심히 고민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를 시종들던 한 여종이 여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소녀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내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마는 값진 보물과 병거와 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여종의 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이 병으로 인해서 근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해볼 것을 다 해보았고 써볼 것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로 신분인 비천한 이 여자 종의 이야기만 듣고 이스라엘까지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기대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실망했고 더 나아가서 그는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값진 예물과 병거를 갖추어서 먼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그의 종을 시켜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람 사람은 물론 아람 나라의 왕에게조차 존귀함을 받았던 군대 장군입니다. 아람의 군사적인 힘 아래 있었던 약소했던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가 나아만입니다. 그만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에 비하면 선지자 엘리사의 형편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엘리사는 큰 왕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신하와 군대가 호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촌락에 사는 선지자일 뿐입니다. 나아만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사도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절을 하고 환영하고 맞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정성스럽게 자신의 상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고대 근동지방에 병을 치료했던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의 제의적인 방식입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고 환부에 손을 얹거나 손을 흔들면서 제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병을 치료했던 그 당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이르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그것도 종을 보내어서 목욕하고 가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행동이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병을 깨끗하게 되는 이 사건이 문둥병자 나아만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5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빗나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것,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며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쌓아 올린 그 생각, 그가 기대하면서 품었던 그 생각, 그가 상상하면서 그렸던 그 생각,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은총의 사건에서 빗겨나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기적이 일어날 만한 강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손을 얹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아람 나라에는 더 좋고 깨끗한 강이 더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이것은 나아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심각함과 비참함에 비해서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 내 생각에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생각에는 문둥병이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말과 행동 앞에서 보인 이 나아만의 반응, 이것이 종종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이런 반응을 우리는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도 내 생각, 성향 이것과 비슷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면 불편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 사고, 입장을 변호해주고 지지해주는 듯할 때 그때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행동하시기를 우리는 요구하고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그에게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지 않고 있었던 원래의 상태로, 불신의 상태로 우리는 되돌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30년, 40년 또는 평생 세상을 살면서 쌓아 올린 내 경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날마다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따라온 종들이 이제 그냥 막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주인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가셔서 선지자의 말대로 목욕을 한번 해보시죠. 더 큰 일, 어려운 일이라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마 주인님께서는 하셨을 것입니다.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사실 나아만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 것은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는 그의 생각, 상식, 경험과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전해 들은 말이 맞지 않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선지자 엘리사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장관인 자신을 대하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병이 들어서 아쉬운 것이 있어서 왔지만은 병거를 거느리고 값진 선물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다면 아람나라 이 군대 장관인 자신에게 특별 대우는 고사하고 이제 그렇게 행동했던 엘리사 자신을 홀대하는 것으로 나아만은 느낀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시골 선지자에게도 무시를 당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의 이야기에 나아만은 확신에 차서가 아니라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일곱 번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 엘리사가 말했던 대로 그의 나병이 완전하게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나아만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하심은 그가 생각했던 종교적인 죄의 주술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온전한 믿음에 따라서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들의 권유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혹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죄의 특별한 방법, 형식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요구하신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방식, 생각, 삶의 경험과 다르지만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기대, 상식, 경험, 성향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나아만처럼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불완전한 순종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완전한 순종으로 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굴을 왜 돌리시게 했던 그 사울의 죄는 무엇일까요? 사울왕은 무죄한 자를 죽이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일로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이 출병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대편 이 적군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를 움직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은 오지 않았지만 사울왕은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상황에 쫓기고 형편에 맞춰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포기하고 드린 제사였습니다. 전쟁에 출병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순종의 관계를 버린 채 드린 예배였습니다. 자신의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도 순양의 기름보다도 종교적인 제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를 더 위태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경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재단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더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더 넓은 상식, 더 확고한 신념, 더 많은 재물, 더 다양하고 장대한 종교적인 행사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거기에 참여하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셨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지나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주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이 병이 치료되는 사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낙동강입니다. 큰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서 남해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전체 길이가 약 510km에 달합니다. 그 길고 큰 강을 거슬러서 그 출발점을 찾아 올라가면 강원도 태백 황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은 연못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 죽음에 이르게 했던 병, 문둥병, 그것이 치료함 받는 거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입니다. 그가 전한 말 한마디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이런 나아만이 치료함 받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를 사용하셨습니까?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료되고 치료받는 이 과정에서 전혀 위대하고 거대하고 특별한 종교적인 장치들이 없습니다. 나아만의 치료하는 그 치유의 사건은 포로되어서 종이 되어버린 소녀의 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종인 선호의 이 말은 유식하거나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그는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이 사건은 이처럼 비천한 여종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고 좀 볼품이 없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을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상력과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살던 그 아람 나라에도 여러분 요단강보다 크고 빼어난 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요종, 그리고 요단강, 하나님은 나아만을 치료하는 그 사건에서 사람들의 눈과 기준으로는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작은 재료들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요종을 아마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요종, 계집아이, 노예, 포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요종은 그들의 입에서는 전혀 삶의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종의 입에서부터 나아만의 병을 치료하시는 사건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종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요종의 참된 삶의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나아만이 그런 사람의 예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위대하고 큰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은 높고 힘이 있었지만 나병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삶에 존귀와 영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결국에는 죽음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나아만의 집에 살고 있던 종살이하던 소년은 사람들의 눈에는 비천하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그의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특징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을 나아만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 이 여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에서 치료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아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도록 하시는 일에 이 여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여종은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은 물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평가에 의해서 매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나보다 더 크고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특별히 뜻하신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소유,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는 상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나의 소유와 장점과 자격과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한 장점과 특기와 화려한 이력을 쌓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흠과 결점이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우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물지개꾼에게는 물동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물동이 두 개를 지게에 양쪽에 걸고 물지개꾼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집까지 날랐습니다. 그런데 두 물동이 중에 하나는 성하지만 하나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길에 성한 물동이는 집에 도착했을 때 물이 가득했지만 금이 간 물동이는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에 간 금으로 물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지개꾼은 2년 동안 늘 한결같이 두 개의 물동이를 지게에 메고 집까지 물을 날랐지만 항상 한 동이 반씩밖에 물을 나르지를 못했습니다. 성한 물동이는 물이 가득 담긴 자신의 실적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금이 간 물동이는 늘 자신이 소임을 다할 수 없다, 이 사실 때문에 슬프고 부끄러웠습니다. 2년을 보낸 어느 날 우물가에서 금이 간 물동이가 지게꾼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당신에게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냐? 물지개꾼이 물었습니다. 금이 간 내 물동이 때문에 거기로 물이 새는 바람에 지난 2년 동안 당신은 열심히 수고를 하고도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했습니다. 내 흠 때문에 당신은 고되게 일을 하고도 그 수고의 덕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지개꾼은 금간 물동이가 너무나 딱하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예쁜 꽃들을 한번 보거라. 언덕을 오를 때 금이 간 물동이는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보았습니다. 햇볕에 밝게 빛나는 그 꽃들을 보면서 기운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역시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금간 옆구리로 절반의 물이 새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금간 물동이는 다시금 지게꾼에게 자신의 실패를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물지개꾼이 금간 물동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반대편 물동이 쪽에는 없고 너희 쪽에만 있었던 것을 보았느냐. 내가 너의 흠을 알고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쪽 길에 꽃씨를 심었고 우리가 우물가에서 돌아올 때마다 금간 너는 꽃씨에 물을 주었단다.
2년 동안 그래서 나는 예쁜 꽃을 가지고 식탁을 꾸밀 수 있었고 집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다. 너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예쁜 꽃을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물지개꾼은 한쪽 물동이가 금이 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 간 물동이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반대편 이상한 물동이와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금이 가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없다고 늘 자신의 가치 없음을 생각했습니다. 삶의 무의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흠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인은 그 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 그 흠조차도 그가 목적한 일에 사용합니다. 금이 가 있지만 그 물동이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배운 것이 적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좋은 실적과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 실망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고 금이 간 물동이인 줄조차 모른 채 나의 화려한 성공, 뛰어난 실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금이 간 물동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흠, 결점에 우리는 집착하면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흠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과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흠까지도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이 간 물동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흠과 결점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금이 간 물동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흠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약속을 따라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물과 함께 저희의 각오와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복 주셔서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삶의 자리에 모든 필요들이 주님 뜻 안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안나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저희 주보에 보면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린이부 그리고 영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부는 가평으로 나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갔고요. 영아부는 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함께 이제 일어서서 주기도송 찬양한 후에 김은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